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어제 오후 영남일보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껏 5번 선거에 도전해 5번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굴의 도전 정신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펼쳐진 대권 레이스에서도 특유의 승부군성을 앞세워 당당히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표한테 당신 계란으로 쳐서 바위 치기 하니까 되냐? 저는 계란으로 바위 쳐서 바위가 깨진 걸 많이 겪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대구 경북의 지역민들이야말로 선진국형 시민의 전형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권력이 너무 세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여기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이죠. 김 지사는 그러나 남북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쯤 뒤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걸 착공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 지사의 행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최지호입니다.